지금 대출 중이네. 네네. 대출 중. 처음 시작하는 미니멀 라이프와 채찍주의자. 채식주의자. 네. 브루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깜찍한 서희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최근에 읽은 책. 아, 요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저처럼 이렇게 똑똑한 우리 시흥 시민분들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으시는지 그리고 도서관을 많이 찾아가시는지 제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죠? 이제 학교 가는 길이에요. 학교? 네. 혹시 좋아하는 책 이런 거 있어요? 좋아하는 책이요? 뭐 갑자기 이렇게 귀여워. 책 많이 읽으세요? 아니요. 책 안 읽어요? 네. 나도. 책은 혹시 좋아하세요 원래? 만화책. 나도! 나 아직 진짜 좋아해. 혹시 시험 보셨습니까? 오, 야! 어, 조심!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상관없어요. 두 분은 도서관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집 앞에 작은 도서관 있어서 거기를 이용을 하다가 그 가끔 거기서 없는 책이 있으니까 네. 큰 도서관을 가면 아무래도 책이 종류가 많겠죠? 네. 시흥시 여기 제일 큰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거든요? 박수 주세요! 왜 갑자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맞아, 오래 기다리셨죠. 이거 중앙도서관에서 만든 스마트 도서관인가요? 저희가 만들진 않았고요. 네, 저희가 구입을 해서 여기다가 놓은 거죠. 아, 납품. 어? 지금 대출 중이네. 네네. 대출 중. 처음 시작하는 미니멀 라이프와 채찍주의자. 채찍주의자. 네. 어, 지금 대출 오십시오. 어, 편안하게 지금 제가 가려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여기 오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지키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반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 빌려고 하셨어요? 기억이 안 오랜만에 지금. 중앙도서관에 왔습니다. 도서관 중에 왕 중에 왕, 쭉 왕 도서관.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자기가 대본 써놓고 안 웃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안녕하십니까. 아, 어, 혹시 이 많은 책이 전류에 준비된 건 아니죠? 여기만.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오, 근데 굉장히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면 이제 늘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여가지고. 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 일단 해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그러니까 이게 한 며칠 만에 들어온 그걸요? 보통 하루에 200건 정도 신청이 들어와요. 와. 이렇게 열면은 여기 저희 하얀색 띠지가 있는 게 있어요. 네. 이 책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 이게 네. 아, 문제도 갑자기 나오시네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중앙도서관에서 네. 오히려 작은 도서관으로 빌려준다. 땡.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책을 이제 예약도서 찾으러 왔어요 하면은 저희가 여기서 꺼내서 대출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아~ 네. 이거 지금 이거 하는데 벌써 한 전 하루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가에다가 꽂으시면 돼요. 자, 그럼 선배님 제가 끌겠습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선배님 먼저 가시죠. 맞다! 810. 813. 813.8. 8 찾고 여기.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김 오이 기억. 김 오이 기억이면 앞쪽이겠죠. 52 이렇게 하면 끝. 어, 벌써 이렇게 어지럼지요. 글을 지금 요 근래 들어 제일 많이 읽은 느낌이죠. 표지만 읽다가 지금 두통이야. 아, 선생님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줬고 지금 저는 지금 뭐 어디인가요 여기. 자, 선배님 이제 끝인가요? 네, 이제 그럼 또 다시 데스크로 가셔가지고 나머지 할 일들을 해요. 나머지 할 일들을 어,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업무 해봤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까 글을 읽는데 제가 그래서 방금 저기 빈혈 와가지고 쉬다 왔잖아요. 아, 진짜 아까 아침 오프닝 때 진짜 저 멀쩡히 막 되게 많이 에너지만 넘쳐오는데 갑자기 책 한 번 읽고 나더니 빈혈이 와가지고 갑자기 어? 뭐 이 일을 진짜 계속 하시나요? 진짜 존경스럽다. 아, 리스펙. 어떤 행정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책이라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사람책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텐데 네. 사람이 약간 한 권의 책이 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박소영 사람책. 아 제가 책이 되는 겁니까? 책이 되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이 책을 읽으면은 그 책에 나와 있는 인물을 만나는 것 같다. 오. 그런 것과 똑같이 반대로. 멘트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약간 야망 보이거든요. 약간 그런 거. 반대로 사람이 다시 책이 되어서 아, 이 사람을 열람하고 싶다. 오.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 사람 한 시간 동안. 아, 그 분을 한 시간 동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칼림바 크리에이터 윤찬입니다. 현재 유튜브로 찬이찬이라는 칼림바 채널을 진행하고 있고 칼림바 악기를 팔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혹시 우리 챙님께서는 이걸 지금 재능 기부로 하시는 건가요? 네, 완전 재능 기부 형태로. 완전 한 푼 없이? 네. 오, 진짜요? 와!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혹시 배워볼 수 있나요? 아, 네. 바로 와, 실물 영접을 하다니. 그래 하트 칼림바. 와, 진짜 예뻐. 와, 대박. 보시면은 오, 진짜 예뻐. 도 왼쪽에부터 레. 아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아 1, 2, 3, 4가 써 있네 또 친절하게. 네 저는 안 써요. 네 안 쓰는 건데. 어이구 되게 좋다 이거 SNS 감이네 진짜 하나 사시는 건가요? 어우 나 진짜 바로 구매합니다 오늘 야 나한테 이런 재능 있는 거 처음 알았어 와 어떻게 저 키워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선생님? 아 좋습니다 제자로 와 야 잠깐만 아 예, 하시, 할 일 하세요 뭐 따야 된다 했어 나 그거 하고 있어 나 이거 하고 놀고 있어 오늘 하루가 거짓말 안 하고 한 일주일인 것 같아요 새끼손톱만한 숫자로 이 책을 찾아내고 근데 그걸 또 하나하나 다 붙이고 다 꽂고 이게 저는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책이 미지의 세계처럼 막 이렇게 막 떠다니더라고 책에 대한 뭔가 새로운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고 사람이 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잖아요 캐라반? 라케반? 칼림바 아 칼림바 사람 책으로 나도. 삼행시 네? 사람 책 어, 아까는 뭐 도서관으로 삼행시 한다면서요 사 사랑해요 중앙도서관 람 람보르기니보다 더 비싸고 더 멋있는 우리 중앙도서관 책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yeah, 우리 책 아 부끄러워 유리야 은희야 안녕 우리 친구들 나무나무 보고 싶어요 학교 열심히 다니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세요 안녕 하트